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뒤에 짜잔 보이면 알겠지만 백범 김구 기념관 앞이죠. 그러니까 백범일지겠죠. 예, 처음엔 백범일지를 읽을 때 남의 일기가 재밌어 봤죠.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었어요. 근데 막상 읽으니까 정말 어떤 소설보다도 재밌었던 것이 백범일지입니다. 그만큼 김구 선생님의 삶은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고요, 흥미로운 그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백범일지는요,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권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그 세워지기까지의 그런 시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백범일지는요, 김구 선생님의 두 아들들에게 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생애는 이렇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만치 상권은 김구라는 개인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고요. 워낙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 만큼 정말 웬만한 소설보다도 재밌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원래는 양반이었는데요, 가세가 몰락하여서 나중에는 그 백범일지 표현에 의하면 상놈 중에 상놈이 되었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출세의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특히 그런 와중에서도 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오늘날의 채용 비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정행위들을 목격하고 거기 학을 떼고 나는 어차피 이쪽은 안 되겠다 해서 벼슬길 아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궁리를 하다가 주역을 읽어서 남의 관상을 봐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관상쟁이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관상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자기의 관상을 보잖아요. 자기의 관상을 보니까 너무 박복하고 좋지 않은 상이다 이래가지고요, 아 이건 마음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동학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칼을 숨긴 수상한 일본 사람을 국모를 죽인 범인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여서 죽이고요, 감옥에 갇혀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 집행이 예정된 날, 근데 고종 황제의 전화로 가까스로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이때 드라마틱한 게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전화가 가설된 지가 딱 3일이 지난 때였대요. 그러니까 이 가설 공사가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그 우리가 아는 김구라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던 거죠. 사실 이때까지 이름이 또 김구도 아니었어요. 김창수였거든요. 본명이 김창수인데 대장 김창수란 영화가 개봉이 된 적도 있죠. 인천 감옥을 탈옥해서요, 세상을 떠돌다가 장기적인 군부운동은 결국 청소년의 교육에 있다 생각해서 황해도에서 학교 교편을 잡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신민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리고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백범 김구라고 고치게 되죠. 일본의 호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건데, 그 호는 백정에서 범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이 애국심이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앞자만 따서 백정과 범부의 앞자만 따서 백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묘가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장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 옆에 저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오프닝을 했던 김구 선생님 기념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서울시내 한복판이에요. 그 서울역 용산 그 사이에 있는, 거기서 숙명여대 있잖아요, 숙명여대 옆에 바로 있는 효창공원에 딱 자리한 김구 선생님 기념관이라, 혹시 뭐 그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5년 만에 가출옥에서 지내다가 3.1운동을 계기로 일제 탄압이 심해지자 상하이로 옮기게 되죠. 근데 그때 3.1운동 여파로 피신 온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김구 선생님이 같이 그분들과 같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이자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백범은요, 그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맡고자 청하였으나 도산 안창호가 아니다 라고 해서 경무국장을 시켜줘요. 그 경무국장에 임명이 됐고요, 나중에 임시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주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였다가 한 정부의 주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백범일지 상권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임시라지만 그래도 여기가 한 그 정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나 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초라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빌라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빌라를 세뇌어서 여기가 이제 정부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도 그 앞뒤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잘 사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정부였구나 라고 해서 감회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범일지 학원은요, 임시정부 이후 독립해서 귀국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아들들에게 주는 글이라기보다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요. 1편이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편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일왕 저격 사건이나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그 지금 루신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도시락 폭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백범이 기획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도시락 폭탄 사건이 계기가 돼서요,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상해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옆에 가흥으로 피하게 되고요. 나중에 임시정부 자체를요, 아예 장사로 옮겼다가 또 중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다가 일제 폐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일제 폐망이었지만 백범일지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희소식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군사력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좀 자주적인 힘으로 독립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이런 백범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아서 결국 외부에 의해서 주어진 독립이다 보니까 우리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독립에 있어서 좀 열강에 의해서 그 나뉘게 되죠, 나라가. 그래도 어쨌든 꿈에 그리던 독립이니까 뭐 그 독립이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경교장이라고 해서 백범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진물을 했던 장소입니다. 또 뒤에 그 사적으로 보존돼 있고요. 되게 이제 병원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저렇게 있습니다. 관람도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범일지 말미에 수록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은요, 교과서에도 실린 명문이죠. 나의 첫 번째 소원도 독립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소원도 독립이다 라는 그 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도 역시 명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독해 볼 필요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사랑과 평화의 문화로 만들자는 백범의 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 있죠. I have a dream. 원래 연설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I have a dream. 이거보다도 더 감명 깊은 구석이 있는 글 같습니다. 백범의 삶과 바람은요, 백범일지 이후에는 조금 비극적입니다. 남한의 단독 선거를 끝까지 반대하고요, 북한 쪽과 같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던 백범은 결국 육군 소위 안두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경교장 그 안인데 저 2층에 살짝 유리창에 총알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김구의 집무실이었는데 저때 암살됐을 때 총알 4발이 발사됐고 2발이 저렇게 창문에 가서 박힌 겁니다. 그때 총알 자국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후 안두인은요, 1년 만에 석방이 돼서요,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1996년에 이르러서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기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백범 암살 사건은요, 범인도 뚜렷하고요, 그리고 범인의 신병도 확보했어요. 그런데도 그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미제 사건입니다. 안두희가 한번 배경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직속 상관한테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게 한 일주일 전쯤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경무대에 방문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뭐 높은 사람 말 잘 들어라 이런 또 격려를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요,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하죠. 3.1운동 100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까지 이 사건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 잊혀져 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네요. 백범의 죽음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백범일지였고요. 바로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했던 경교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의 소원 글을 보니까 떠오르는 좋아요와 구독, 드립이 있지만 내용이 내용이었던 만큼 오늘은 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